안녕하세요. 영어가 필요한 선거의 모든 순간, 여러분의 영필순입니다. 유용한 선거 상식은 물론 그에 따른 영어 표현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선거의 4대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통 선거는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별, 인종, 재산,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서 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평등 선거는 모든 선거인이 누구나 한 표씩 행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표를 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두번 투표할 수 있다면 평등하다고 할수 없겠죠? 다음으로 비밀선거는 공개투표의 반대말인데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공개되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선거는 선거인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선거의 반대말입니다. 유권자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는 선거의 기본 원칙 네 가지를 영어로 알아보겠습니다. Hi, Peter. Hi, my name is Peter. Having a good time with young person? I'll introduce important election sentences. One. In principle, every citizen reaching a specific age has the right to vote without discrimination. Two, every person is entitled to one vote. Three, eligible voters can participate in the voting process directly. Four, the principle of voting that ensures no one will know which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the voter has chosen.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In principle, every citizen reaching a specific age has the right to vote without discrimination. 문장 안에 있는 주요 표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right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left의 반대말인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요. wrong의 반대말인 옳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권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right to vote라고 하면 투표할 권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선거 원칙을 설명한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specific age, 특정한 나이가 되면 without discrimination, 차별 없이 right to vote,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영어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Every person is entitled to one vote. Every person is entitled to one vote. 모든 사람은 한 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문장에서 중요 표현이 바로 be entitled to입니다. 뭐뭐 할 권리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예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veryone's entitled to their own opinion. 모든 사람은 own opinion.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직접 선거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Eligible voters can participate in the voting process directly. Eligible voters can participate in the voting process directly. Eligible voters, 선거권자는 투표에 directly, 직접 participate in 참여할 수 있다. Eligible이라는 단어는 뭐뭐를 할수 있는이라는 의미여서 Eligible voters라고 하면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즉 선거권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When are you eligible to vote in your country? 라고 하면 너는 너희 나라에서 언제 eligible to vote, 투표할 수 있니? 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The principle of voting that ensures no one will know which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the voter has chosen. 이 문장에서 주요 단어는 ensure라는 단어인데요. 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we try to ensure that everyone got a fair deal 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ensure,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입니다. 다시 원래 문장을 살펴보면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the voter has chosen 유권자가 선택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no one will know,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둘러보고 덤으로 선거 지식도 쌓는 일석이조의 힐링 코너, 글로벌 선거 투어. 두 번째 여행지는 핀란드입니다. Hello world, wake me up to another good, good morning time to go. Oh, we are all. 호수와 숲이 많아 호수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핀란드. 울창한 산림과 깨끗한 물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하이킹 마니아들의 성지로 불리는데요. 핀란드는 무려 4년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나라 핀란드의 선거제도는 어떨까요? 앞서 선거의 4대 원칙을 살펴보면서 일정한 나이가 된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는 보통 선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핀란드는 1906년에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서 유럽에서 최초로 보통 선거권이 주어진 나라입니다. 핀란드 투표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직접 후보자의 기호를 적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투표할 때 기표용구를 사용하죠.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기표소 안에 볼펜을 묶어두고 후보자 기호, 이름, 정당명이 적힌 인쇄물을 붙여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거인은 그 인쇄물을 보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호를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에 그려진 원 안에 직접 기호를 적는 방식으로 투표를 합니다. 각 나라마다 투표하는 방식도 참 다양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선거 투어였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을 복습해 볼까요? In principle, every citizen reaching a specific age has the right to vote without discrimination. Every person is entitled to one vote. Eligible voters can participate in the voting process directly. The principle of voting that ensures no one will know which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the voter has chosen. 오늘은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선거 상식은 물론 영어 실력까지 키워주는 영필승.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again!